어떤 것을 새로 시작하고 이루기에는 23년이 최고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23년이 최고예요? 일단 한사 오래졌고요. 아, 네. 일단 한사 오래졌고, 그리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뭔가 코로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의 좀더 활동적인 것들이 시작되는 해가 아닌가. 그렇죠. 이제 월드컵도 끝났고. 지금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 논의 네.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활발하게 뭔가 꿈틀대는 한살더 어려졌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 해이지 한 않을까. 살더 어려지고 뭔가 제약들도 좀 좀, 네, 사라지면서, 풀리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진짜로 해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느낌이. 네. 뭘 하기에 최적인 해.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움츠렸던 그런 활동들도 다시 재개를 좀 하시고 하기에 적기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19, 20, 21, 22, 23 벌써 5년 차란 5년 차요. 말이죠. 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긴 시간이 너무 긴 흘렀어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뭔가 여기서 영향을 나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털고 일어나야 할 때가 그렇죠. 아닌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까지 하나씩 전 국민이 그렇죠. 약간 보너스 젊어졌잖아요.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젊어졌으니까 지금 2023년 개묘년 개묘년에 네. 너무 옹졸하게 발음하지 마. 개묘년 이렇게 하지 마. 입을 요만하게 하지 말라고. 개묘년 개묘년 개미같이 하지 마.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조금 움츠러들었던 모든 활동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떤 그런 본인의 꿈들을 다시 한번 펼치는 한 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만 ACEEC인데요. 딱 봐도 이건 진짜 연상되는 브랜드가 헤드 딱 있죠.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그쵸. 이거 테일러예요. 갱 테일러죠. 지금 테일러. 저희가 재밌는 게 동남이 처음 할때 마틴. 마틴유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깁슨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테일러까지. 그래서 저희가 마스트만, 깁스트만, 이제 테스트만까지 테스트만. 아주 재미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어쿠스틱 기타의 그 브랜드들을 연상시키면서 또 흉내를 아주 잘 냈고, 맞아요. 흉내만 내는데 그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동남이만의 세계관으로 네. 통합시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웃긴 게 ACEEC잖아요. 세 자리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CE가 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쿼드웨이 일렉트로닉 붙은 거, 뭐 314 CE 뭐 이런 맞죠. 뭐 714 CE 우리한테도 익숙하죠, 넘버링이. 근데 그렇죠. 보면 122223224 이렇게 올라가요. 맞아. 어디까지 있냐? 9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AC922CE 하면 이게 테일러 건줄 알지. 맞아요. 모델명만 봐도 그런 느낌이 모델명, 좀 예, 있죠. 모델명도 그래요, 딱. 그리고 심지어 9 시리즈 가잖아요. 암레스 딱 있고. 있네, 빡. 딱 화려하게 봐도 그런 9, 느낌으로. 910, 914 같은. 근데 이제 가격은 조금 다행인 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절반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98,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5cm, 무게는 2.17kg, 두께는 110mm, 구프레디 뚤레는 78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상판은 솔리드 시티카스 브루스타, 측후판은 솔리드 오방콜에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입은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핑 RM1171 CVR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에 44.5mm, 에보니 지판에 지판 곡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5mm로 더 깁니다. 기존에 했었던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모델들이 OOSS 이런 모델들이 전부 다 629mm 이런 깁슨유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이제 스케일 길이 자체도 차이가 좀 나고, 지난 시간에 두 모델 그 깁스트만 같은 경우에는 너트너비도 43이었거든요. 예, 테스트만은 44.5로 역시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신기하죠? 네, 그렇죠. 전반적인 그런 느낌에서 뭐 프리앰프까지 뭐 ES2 이랬으면 근데 그럴 순 그러니까. 없지. 자체 제작이니까. 피시맨 소니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그 테일러랑 야마하 섞어놓은 느낌 아닐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에보니 브릿지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3개 있어야 될것 아, 같은데. 여기 또. 여기 세 개. 3점이 딱 있어야 될것점 같은데 세 개. 없네. 가보겠습니다. 나죠. 나요. 그 중음역 심지어 때, 미들 꽁꽁까지 나. 그게 중음역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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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와 있는 애들 있거든요. 너무 그게 웃기다. 있어.
아, 진짜 되게 비슷하다. 그 미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시처럼 나오고 이렇게, 요렇게, 미들 이렇게. 스파이크가 네. 있어요. 약간 럴커 같은 느낌의 EQ.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요. 그죠? 가성비 테일러라는 느낌 드네요. 그죠? 진짜 약간 2일차 3일차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비슷해요, 진짜 느낌. 네, 느낌 네. 좀 비슷해요. 고급형 테일러의 느낌이 훨씬 납니다. 가격은 뭐 114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니까. 맞아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훌륭해요. 낫배드인데 미들만 조금 까보면 어때요? 그럴까요? 미들만 한번 살짝 내려보죠, 앰프에서. 딴 건 그냥 다 적절한 것 같고. 저는 한 이 정도? 이게 좀 가볍다 느껴지면 로우 조금만 더 준다던가. 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약점을 좀 줄이고 장점을 부각시킨 사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소리 좋은데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네, 꽤 있는 네, 네.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100만 원이 조금 넘는단 말이죠. 109만 8천 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 스타트를 할 때 한 30만 원, 뭐 20만 30만 원대를 조금 이제 사다가 다음 업그레이드를 하자 하면은 80에서 100 정도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 언저리에 딱 있어요. 맞아요. 얘가 지금 딱 맞닥뜨리는 애가 누구냐면 LL16이거든요. 사실 가격대로 봤을 네. 때는. 근데 성향은 사실 LL16하고는 전혀 다르죠. 테일러 쪽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우리 E1OM 같은 경우가 84만 8천 원이었는데 이건 72.5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이거보다 확실히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제 생각도 네. 그래요. 네. 그렇죠. 요런 느낌. 100만 원대 초반에는 아주 괜찮은 테일러 형태의 기타. 그렇죠. 네. 대안이 지금 있죠. 지금 야마가랑 네. 완전 다르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암레스트까지 있는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저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뭐 마스트만, 깁스트만 다 설득력이 있었는데 테스트만 아주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요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건 저희 곡 중에서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안녕.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테스트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좋구만으로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좋구만. 저는 그냥 가성비 테일러 이렇게 드릴게요. 아, 가성비 네. 테일러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점수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4, 총점 75점, 평균은 74.5입니다. 확실히 올라갔죠. 이원 OM이 72.5, 오늘 EEEC는 74.5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해봐요. EEEC 이 원래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이이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 이렇게 하면은 이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이이 이렇게 끊어서 세 개인 줄 알게 A C E E C E 다섯 개다 A C E E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웃기는데 제가 어떻게 안 웃어요? 이런 아재 개그만 좋아하잖아. 아, 맞아요. 네 A C E E C E 진짜 웃겨. 왜 이런 걸 좋아하냐고. 자, 좋습니다. 74.5고요. 다음 시간에는 722CE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